부산 시민 여러분,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상습적으로 받아도 되는 겁니까? 제가 고발을 했음에도 수사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김건희는 4개월째 집에 틀어박혀서 얼굴도 안 내밀고 있습니다.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직접 부산 가였습니다. 안 듣지 마세요. 이거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. 이거 불법한. 이분은 정말 옳고그름을 가릴 줄 알아야지.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도 똑바로 사세요. 이제 뇌물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야? 뭘 어때 손가락 지랴 이거. 당신이 운동 뭐하는 운동이야. 정치하느라 가만히 아이고 이런 무얘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야. 이런 어따 욕까지 해 임마. 어떻게 어따 욕하고 그래 임마. 저런 놈 때문에 일본한테 나를 뺏기는 거야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네, 뇌물 받으면 안 되죠. 이번 총선 아니냐는 거 아시죠? 예? 아니, 하도 답답해서. 뇌물 고발했는데 수사도 안 하고, 고발인 조사도 안 해.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진실을 알리려고. 예, 고맙습니다. 예. 예, 이번 총선 한일전인 거 아시죠? 예, 파이팅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예,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음료수. 예, 이 예, 부산 시민 여러분들은 정확히 사태를 파악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뇌물 받으면 안 되잖아. 또 이번 동해가 일본에 가져가지고 애국가가 바뀌었어. 일본의 물과 백두산이야.